병원 안 가도 돼? 아유, 예영아. 아줌마한테 내일 아침에 죽죽거리라고 그래. 오, 얘기했어. 여보, 은하 그 인간 좀 어떻게 해? 작가 말이야? 네. 나 오늘 그년 때문에 먹은 거 취했어. 아니, 왜? 글쎄, 오전 리허설 끝났는데 감독이 작가가 밥 산다고 나와 있대. 응. 그래서 갔었거든? 나 꽃바구니 보낸 것 때문에 지는 돌려보냈어도 마음으로 고마워서 밥 사나 보다 했어. 흔연하게 웃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안면 싹 바꾸더니 어른이고 뭐고 없이 쥐잡듯이 날 닦달라고 나오는 거야. 뭐라고? 내 자존심 다 깔아 뭉겨가면서 내가 들고 있던 젓가락 면상에 갈겨버릴려다 말았어. 손에 참기름 따르라고 돼 있는 거 숟가락에 따랐다고 대본대로 하면 감독의 NG를 내겠느냐, 내 손목을 꺾어 놓기라도 한대냐. 뭐? 연기 경력 30년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래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자업자득이래. 아니, 뭐 그런 년이 다 있어? 근데 가만 안 둘 거야. 아니, 다른 배우들이 있었어? 아니요. 감독이랑 나만 불러놓고. 계획적이야, 완전히. 아니, 엄마한테 절을 해도 시원치 않지, 지금. 그렇게 징그럽고 무서운 년 처음 봤어. 흥분도 안 하고 을랐다 뺨쳤다. 그러니 내가 안 체해? 방송국 오자마자 먹은 거 다 토하고 진짜 악으로 녹화 간신히 마쳤어. 내가 아주 사정없이 밟아놓을게. 내 이름으로 직접. 드라마 보니까 얼마든지 찝을 거리 있더라. 20회? 다 못 채우고 중간에 막 내리게 할 거야.